다음으로 웹디 핵심 포토샵 부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 전 반드시 외워야 할 포토샵 예제들을 엄선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는 확장자 PNG를 일컫는 것입니다. PNG는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소스에서 할머니.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뉴 레이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편집이 가능한 일반 레이어로 바꿉니다. 툴박스에서 마술봉투를 클릭하고 상단 옵션바에서 톨러런스를 5 정도로 설정합니다. 할머니 이미지의 배경인 흰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면 딜리트를 눌러 배경을 지웁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포맷을 PNG로 지정하고 배경 투명 할머니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닫은 후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위드 800 하이트 800으로 지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경색을 임의 색깔로 처리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배경 투명 할머니와 할머니.jpg를 같이 불러오도록 합니다. 선택 툴로 도큐먼트에 들어가여 차이점을 확인해 봅니다. 다음같이 PNG 포맷은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활용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이용하여 색상 간의 연속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임의의 크기로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임의의 색을 설정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옵션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하고 도큐멘트에 수평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봅니다. 다음과 같이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라디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에디트 대화 상자에서 그라디언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리셋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그라디언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그라디언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색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변경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변경이 끝나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수평 드래그 하여 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된 색깔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색이 아닌 새로운 색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고 슬라이더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더가 새롭게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새로운 색이 중간에 추가되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수평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중간에 추가된 색이 그라디언트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이 투명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프리셋에서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페어런트로 선택합니다. 도큐멘트에서 수평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해보면 정경색에서 투명한 배경으로 넘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라디언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작업 레이에 손상을 주지 않고 특수 방식으로 삽입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특수 효과입니다.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적당한 크기로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문자 툴을 클릭하고 도큐멘트에 웹 디자인을 입력합니다. 선택 툴을 클릭한 후 윈도우 캐릭터 팔레트를 열어 캐릭터 팔레트에서 적당한 크기, 폰트 등으로 설정합니다. 텍스트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스 팔레트 하단에 Add a Layer Style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상단에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메뉴에 있는 다양한 특수 효과들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림자 효과를 위해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다양한 옵션을 조절해 가면서 효과를 봅니다. 다음과 같이 드랍 섀도우에 관련된 옵션을 조절하여 그림자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체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Develop Emboss를 클릭하고 역시 같은 옵션을 조절하여 봅니다. 옵션 적용이 끝나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된 효과를 확인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효과는 레이어스 패널에서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효과를 끄거나 다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합성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이용한 합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핵심 4 폴더에서 샘플 4 1번과 샘플 4 2번을 함께 불러오도록 합니다. 샘플 2번의 이미지를 선택 툴로 드래그하여 샘플 2번에 그대로 옮깁니다. 레이어스 팔레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이미지가 순서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레이어 1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하단에 Add Mask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레이어, 레이어 마스크, Reveal All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레이어스 팔레트 레이어 1번에 다음과 같이 흰색의 이미지가 생기고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마스크 이미지의 흰색은 이미지를 보이게 하며 검정색은 이미지를 가립니다. 레이어 마스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그라디언트 툴입니다.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정경색과 배경색이 각각 검은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열어서 프리셋에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큐멘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아래쪽의 이미지와 위쪽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영역을 정교하게 수정할 때는 브러쉬 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툴박스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변화해가며 각각 배경을 지움으로써 정확하게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세밀한 수정을 위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줄여서 세밀하게 이미지의 배경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크를 이용한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모노톤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노톤 이미지는 전체의 색상을 한 계열로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Hue Saturation의 Colorize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모노톤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샘플 5번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먼 뷰 세츄에이션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컬러라이즈를 체크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단색의 이미지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휴 값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휴 값의 수치에 따라 이미지가 단색의 색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aturation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의 채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aturation을 마이너스 0 또는 Colorize를 체크하고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흑백의 이미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Hue Saturation의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크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무늬를 패턴이라 합니다. 패턴은 포토샵에서 제공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등록하여 필 메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패턴을 만들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20픽셀, 하이트 20픽셀,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화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Ctrl R을 눌러 눈금자를 보이게 하고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픽셀수로 설정합니다.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화면의 층 중앙에 가이드라인을 위치시킵니다. 전경 색상을 클릭하여 샵 AA5407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한 후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상단 영역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시 사각 선택 툴로 이번에는 오른쪽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 레이어를 추가하고 색상을 CD6305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역시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하단의 왼쪽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색상을 FFDABA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각 선택 툴로 이번에는 오른쪽의 하단 영역을 다음과지 선택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Edit Define Pattern 메뉴를 클릭하여 이름을 체크 패턴으로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턴을 만들었으므로 패턴을 적용할 새 문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위드는 500픽셀, 하이트 500픽셀,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턴을 채우기 위해 Edit, 필 메뉴를 클릭하여 필 대화 상자가 열리면 뉴스를 패턴으로 설정하고 커스텀 패턴을 방금 만든 패턴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패턴으로 무늬가 채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체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100픽셀, 하이트 100픽셀,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이미지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한 후 전경 색상을 EF9A0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Shape Layers, Radius를 10픽셀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스타일은 논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레벨 앤 엠보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타일을 이너 바벨,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체 모양의 버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Shape on Layer를 Create a New Layer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기에 Edit Pre-Transform Path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적당히 크기를 줄이도록 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블렌딩 옵션스를 선택하고 베벨 앤 엠보스를 체크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체크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편집 대화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엽니다. 다음과 같이 녹색으로 중간에 65% 지점에 설치한 후 검은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반사광이 생긴 버튼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도큐멘트에 화살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정 가운데로 옮기고 컨트롤 T를 눌러 적당한 크기로 줄입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킨 후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드랍 섀도우를 체크하여 오페시티를 65% 정도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살표에 그림자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하여 버튼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할 툴로 이미지를 자르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분할 툴은 웹 디자인에서는 꼭 사용되는 툴 가운데 하나이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샘플 8번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보입니다. 툴박스에서 분할 툴을 선택한 후 세 개의 영역을 분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가장 위쪽 부분, 두 번째 영역은 사진 부분, 세 번째 영역은 텍스트 부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뷰, 스냅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분할 툴로 분할할 때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게 되며 회색으로 된 분할 표시는 임의로 만들어진 분할 범위입니다.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가운데 이미지 사진 부분을 선택합니다. 프리셋을 JPG 하이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텍스트가 있는 이미지 영역을 선택하고 GIF 64 디더드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한 후 작업 폴더에 슬라이스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저장된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으며 지정한 파일에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TML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HTML로 저장하고 파일 형식은 HTML and Images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는 All Slice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폴더를 보면 HTML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이 웹페이지 형식의 사진 이미지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핵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